안녕하세요. 그분할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장아리 역할을 맡은 하승리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우학에서 메인 캐릭터도 아닌 장아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 분량이 많지 않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매력 있는 페이스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그녀는 작품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싸우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신인 배우가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승리 배우는 데뷔한 지 무려 23년 차 배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는 1995년 1월 9일 성남에서 태어났으며 고작 5살인 1999년 처음 드라마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연기 활동과 함께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며 안말초등학교를 거쳐 송림중학교, 임해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기는 현장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대학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키는 163cm이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지우학에서 장아리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었던 하승리는 2022년 여자 양궁 국가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현대모비스 양궁단을 찾아 수개월간 맹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화를 쏘는 장면에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배우 하승리는 1999년 드라마 청춘의 덫으로 데뷔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 드라마지만 당시 청춘이 덫은 시청률 50%를 넘기는 초대박 드라마였고 하승리는 심은하의 딸인 혜림이 역할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가 워낙에 잘 되기도 했지만 하승리는 촬영 당시 너무 이뻐서 땅에 발이 닿을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심은하, 이종원, 요정을 비롯한 모든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안아주었으며 심지어 감독님도 너무 이뻐서 계속 안아줬다고 합니다. 심은하가 부셔버릴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기게 된 이유가 바로 혜림이 때문입니다. 당신 부셔버려. 청춘이 덫에 함께 출연했던 요정 배우와는 영화 써니에서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우학에서 장아리가 청춘이 덫 혜림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녀는 데뷔 후 지금까지 약 50편에 가까운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로 엄청난 활동을 했으며 8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학교 2017에서 황영권 역할을 맡으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올렸고 2019년 건물류의 출연의 명장면을 만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청춘이 덫 혜림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역배우로 10년 넘게 연기활동을 했지만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연예인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고 잠시 연기를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청춘이 덫 혜림이로만 기억되고 이후 작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혜림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 에 출연하면서 또 다른 캐릭터로 기억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데뷔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또한 무명 아닌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을 맡았지만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작은 관심이 커져서 더욱 멋진 배우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